네, 이제 천일문 챕터 8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챕터 1에서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이 달라지는 것은 동사의 어떤 성질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 자동사의 중요한 동사들이 또 몇 가지가 있었고, 타동사에서 3형식, 4형식, 5형식의 동사의 꼴이 있었고 어떤 형식이 나오는지, 또 5형식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뭐 때문이었는지, 그 다음 주어에 의해, 목적어에 의해, 보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명사구랑 명사절이 어떤 게 있었는지, 명사구, 명사절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명사에 대해서 학습을 한 뒤, 우리는 이제 동사로 넘어와서 조동사도 배우고 동사의 시제도 배우고 그 다음에 태까지 배운 뒤에 이제 가정법에 들어옵니다. 아,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는 법이라고 치면 유튜브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부 영상은요, 막상 수업을 하는 영상은 사람들이 잘 보질 않습니다. 왜요?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요. 자, 공부법은요, 조회수가 잘 나오고 사람들이 공부법은 많이 봅니다. 왜요? 공부법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인터넷 강의를 찍는 그런 강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메라를 보고 한 번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에 미래의 저가 과연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를 보고 말해보지 않았던 저스 도익이 과연 영상을 잘 찍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practice,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문법, 천일문 문장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문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도 영어 강의 잘하는 법, 강의 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 칠 수 있겠죠. 검색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just do it, 해봐야 돼요. 해봐야 제가 영상을 보고 제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만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천일문에 나오는 이 문장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문법들, 여기 나오는 구조들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가정하면 전혀 여러분들 일반 인문계의 범위에서는 1등급, 2등급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선생님, 전 천일문을 제대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요. 제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거는 그냥 해석지를 보고 해석을 외우던지 단어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일단은 했기 때문에. 괜히 천일문을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것을 공부를 하든지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처음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요새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객관적 자기평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가정법에 대해서 정말 내가 오늘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어 교수가 될 필요도, 영어 강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가정법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저랑 동일한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법 마스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백지에다가 한번 써보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챕터 8까지 오면서 챕터 7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냥 무작정 공부를 많이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봅시다.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시간을 아끼는 비법은 처음 첫 단추를 잘 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정법 한번 잘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가 길었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학습할 거는 가정법이에요. 자, 가정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사실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거는 이런 말 많이 쓸 겁니다. 현재 사실과 반대라는 말을 써요. 근데 현재 사실과 반대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사실과 반대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사실이라는 거는 과거 사실도 있고 현재 사실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뭐 가정법 과거, 얘를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일단은 반대되는 사실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 내가 여자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여자라면 좋겠는데, 내가 여자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난 남자잖아요, 이걸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걸 if, 얘가 만약이란 뜻이 있잖아요. 네, 요 친구가 한 게 존재를 하고요, 얘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또 보여주겠지만. 자,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과거 조동사는 현재에서 한 발자국 뒤로 가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f와 함께 뭐가 쓰이냐면 과거 조동사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가정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과거 조동사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챕터 5에서 시제에서 배운 것과 12시제, 지금까지 예문에서 사용될 것은 직설법, fact mood, indicative mood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가정법, dot mood, subjunctive mood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직설법은 그냥 말하는 거, 가정은 가정을 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을 사실 그대로 나타내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가정은 사실이 아닌 unreality를 가정, 상상, 소망할 때 사용을 합니다. 사실과 반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 또는 불가능하다가 보는 일을 가정, 상상, 소망하는 거예요. 자, 가정법은 직설법과는 다른 시제를 사용을 해요. 왜? 다른 시제, 다른 시제,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과는 거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조동사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에서 한 발자국 뒤로 가는 거, 그리고 사실에서 한 발자국 뒤로 갈 때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If I have time, I surf the internet.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한다. 이때는 surf, have 둘 다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직설법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 시간 있으면 인터넷 서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법은 If I had time, I could surf the internet. 내가 시간이 있다면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현재 사실에서 한 발자국 뒤로 갔다는 것이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사실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가정법은 그냥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I could fly, 난 날 수 있을 텐데, 맨날 이런 질문을 써요. 근데 실제로 가정법을 쓴다는 게 이 미국 영어권에서는 꽤 중요한 걸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자면 여러분들에게 가정법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가정이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희박하다 하는 일을 가정, 상상, 소망인데, 대통령 후보자가 가정법을 쓰면 이 사람은 이게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를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건을 쓰겠죠. If I become a president,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If I become the president,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이가 안 돼서 대통령에 출마할 수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랑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문장에서는 당연히 뭐 가정법을 쓰겠지만, 말이 되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시제의 차이가 발생하면 가정법일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가정법의 시제에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 한 발자국 뒤로 간 거기 때문에 얘는 현재의 얘기를 하고요, 얘는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때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는 형태상 과거 시제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며 의미는 현재나 미래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법을 배울 거예요. 자, 단어 학습 한번 해 주시고 강의 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맨 먼저 배우는 거는 if 가정법입니다. 자, 그런데 if 가정법에서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동사의 과거형과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거랑 밑에 나오는 거, 옆에 나오는 걸 선생님이 전부 다 통합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if라는 게 나오고 나서 if가 나오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자, 그 뒤에 콤마가 찍히고 주어 동사를 쓰는데 여기에 주어 나오고 여기에 뭘 쓰냐면 과거 조동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쓸 거예요. 과거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우슈쿠마라고 해요.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이 나오는데 should는 현대 영어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여기서 should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뭐뭐 할 것이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건데 현대 영어에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우쿠마 정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쓰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학습을 해줘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여기에 있는 if절은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편의상 앞에 있는 경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if 주어 동사라고 쓰였는데 얘가 만약에 시제가 현재면 그건 그냥 조건이에요. 그냥 조건이라는 거는 아까 처음 봤던 문장처럼 나는 시간이 있으면 if I have time I serve dinner at 나는 인터넷 서핑한다 할 때 현재 시제 쓰인 건데 자 이제는 얘가 조건이 아닌 가정법이라는 걸 가정하에 이제 얘기를 하면 얘는 첫 번째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이제 과거 동사가 쓰입니다. 두 번째 과거 동사가 처음에 쓰이고 자, 두 번째는 여기에 뭐가 쓰이냐면 had pp가 쓰입니다. 얘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라고 부르죠. 얘를 과거 완료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앞에 과거랑 had pp가 나왔을 때 뒤에 꼴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과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은 1번 꼴이고요. 자, 이제 2번 꼴은요. 여기에 과거 조동사 뒤에 had pp를 넣어줍니다. 짝을 잘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는 동사 할 텐데 했을 건데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주어 had pp면 만약 주어가 pp 했었더라면 주어는 pp 했었을 텐데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텐데라고 해석이 됐을 때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고 우리가 문학 그냥 글로 쓰여진 거는 그냥 pp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pp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사실과 반대구나 정도만 인지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언제 사실을 얘기하냐면 얘는 현재 사실을 얘기하고요. 얘는 과거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정확한 시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현재, 2번은 과거인데 얘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가정법 과거, 과거가 쓰여서 시제는 현재, 얘는 headpp 과거 완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1번, 2번으로 쓰이고요.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도이기를 10년 전에 만났었더라면 지금 나의 영어 실력은 이러지 않을 텐데 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면 현재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하잖아. 내가 만약에 걔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 텐데 근데 만났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잖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거랑 현재랑 섞였죠. 얘를 우리가 가정법 혼합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혼합 가정법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렇게 부른다 정도 인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은 보통 뒤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인지를 잘 모르잖아. 안 만나면. 그래서 뒤에 현재 시제가 쓰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제가 쓰여 있어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우리가 간접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이렇게 불러요. 부르는 것 정도만 인지하시고 그 다음부터 해석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근데 좀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자, 볼게요. 자, 현재 사실과 반대로 가정, 상상, 소망하거나 또는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보는 일을 나타내면서 과거 시제이므로 가정법 과거라 하지만 해석은 현재나 미래인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 쓰여서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 종사라면 주어는 우슈쿠마 할 텐데 쿠슈는 잘 안 쓴다고 했어요.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쿠드만 약간 할 수 있을 텐데 느낌만 들어가는 거고. 자, 근데 원래 if 주어 뒤에 were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선생님, was는 잘 안 써요. 자, was 구어체에서 쓰입니다. 구어체에서는 쓰이지만 우리가 문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wer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as를 안 쓰고 써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 문법에서 이걸 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Grammar in usual 보도. 자, 445번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문법을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문법을 잘한다면 I could answer, 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question, 그 질문에. 근데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because I am not good at grammar, 내가 문법을 잘 못하기 때문에 I can't answer the question,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느낌을 조금 강조할 때 이렇게 텐데를 넣으면 약간 소망이나 바람이나 아니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현재 사실과 반대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if I had 8 hours, 만약 내가 8시간이 있다면 to chop down a tree, 뭐 하는데? 나무를 베는데. chop down은 베어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I would spend, 나는 쓸 겁니다. 6 sharpening my axe, 나의 도끼를 가는데 6시간을 쓸 거래. spend, 시간, in ing, 이는 생략할 수 있고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데만 6시간을 쓴다 이거죠. 우리 활동하는 거는 2시간만 하고. 자, 447번 보겠습니다. If my grandparents were alive, 만약 나의 조부모님들이 살아 계신다면, 돌아가신 거예요. They could experience, 그 조부모님들은 경험할 수 있을 텐데, whole new world,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서 가시는 게 여러분들은 좋아요. 공부를 할 때는 제대로 우리가 해주는 게 좋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할 때는. 자, 4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연이 아름답지 않다면, 아름답습니다. 자연은 be worth ing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근데 웃긴 게 여기 있는 주어가 여기 있는 목적어를 받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자연이 아름답지 않다면 자연은 알 가치가 없을 것이고요. 삶은요, 살 가치가 없을 거랍니다. 근데 자연은 아름답기 때문에 알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은 살 가치가 있는 거죠. 자, 449번 보겠습니다. If you had a one year vacation, 만약에 너가 1년의 휴가를 가진다면 what would you do? 자,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죠. 그때도 우리가 가정법을 쓰면 would 이렇게 과거조동사를 쓰는 겁니다. What would you do? 뭐 할 거냐 너? During that time, 그 1년 동안의 vacation 기간 동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450번이랑 451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만약 행복이라는 게 판매가 된다면 few of us, 여러분 이런 거 해석 잘해요. few나 little이 나올 때 동사를 부정하셔야 돼. 동사를. 그래서 동사를 부정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 중 거의 어떤 누구도 동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 중 거의 어떤 누구도 지불하지 못할 것이다. 그 행복에 대한 가치를. 자, 가정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could를 썼습니다. happiness는 단수지만 was를 안 썼고 were 썼죠.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51번 보겠습니다.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이요. would grow. 조동사 쓰였네요. 과거 조동사. 성장할 거랍니다. by leaps and bounds. leaps and bounds라는 표현 굉장히 좋습니다. 급속도로. 엄청나게. 만약에 green vegetables. 초록 야채들이 smelled. 냄새가 난다면이죠. 뭐처럼 냄새가 나요? 자, s 나오고 명사 나오면 명사처럼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좋은 뭐처럼 좋습니까? 베이컨처럼 좋은 냄새가 난다면. 여기 스멜이 감각 동사니까 뒤에 이렇게 형용사 들어간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52번부터 가볼게요. 자, 요청이나 제안을 할 때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면 말하는 이가 사실이 아닌 가정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덜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 된다.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정법 조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면 한 발자국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존중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Would it be alright? 괜찮으실까요? If I invited him, 내가 그를 초대해도 to supper, 저녁 식사에 이렇게 존중의 의미가 되는 거죠. It would be great, 훌륭할 겁니다. If you could come, 만약에 당신이 오실 수 있다면 말이죠. To my party tonight, 나의 파티에 오늘 밤 이렇게 얘기하면 되네요. 자, 454번 보겠습니다. If we all did just one random act of kindness daily,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한다면요. Just one random, 한 가지 무작위의 친절함의 행동을요. Daily, 매일매일 말이죠. 일상적으로 우리 shop daily 하잖아요. We might set the world in the right direction. 우리는 뭐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et 명사 in the direction, 명사의 방향으로 설정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과거 조동사인 것만 확인해 주시고요. 자, 45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또 골치 아픕니다. 얘는 우리가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이 미래라고 부르는 친구가 이제 우리가 언제 쓰이냐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뭐 토익 공부하는 친구들은 지금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토익 공부할 때 좀 많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어. 물건을 샀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should나 were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were는 또 익숙하지가 않아. should도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냥 해석할 때, 혹시라도 만에 하나 동사라면 이렇게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근데 얘가 또 좀 이따 도치가 배울 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학습을 해주는 게 좋은데, 여기 이것만 좀 봐주세요. 자, were to와 달리 should는 주절의 조동사 현재형이나 명령문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떻게 쓰이냐면, 만약에 당신이 발견한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물건을 팔고 나서 문제가 발견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혹시라도 발견된다면 call me, 연락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쓰인다고. 근데 그때는 뭐 were to가 안 쓰인다 돼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should가 나왔을 때 이렇게 가능 정도만 하다 보시면 돼요. If it should rain tomorrow, 만약 혹시라도 내일 비가 온다면 the game will be postponed, 그 게임은 연장될 거야, 연기될 거야. If anything should happen, 어떤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please contact him, 그에게 연락을 줘. 발생 안 할 건데 혹시라도 발생하면.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정법 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어날 가능성을 좀 더 희박하게 본다는 느낌을 줍니다. 자, if, should, were to 동사, 혹시라도 만에 하나 동사라면 주어는 동사 할 텐데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455부터 볼게요. 만약 모든 얼음이 in the Arctic 북극의 should melt, 혹시라도 녹는다면 many coastal areas, 많은 해안 지역들이요 would disappear, 사라질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if the internet, 만에 하나 혹시라도 were to stop, 인터넷이 멈춘다면, 뭐 하는 것을 functioning, 작동하는 것을 멈춘다면 the results, 그 결과는요 could be chaotic, 매우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chaos라는 단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옛날에 그 선생님 학생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선생님 chaos가 뭐예요? 이러면 시험 끝나고 나서 chaos는 혼란스러운 이란 뜻이죠. 혼란.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혼란.
자, 457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너가 혹시라도 바꾼다면 your job right now, 너의 직업을 지금 당장, what would you choose? 무엇을 너는 고를 거야? 바꿀 일은 없겠지만 그냥 혹시라도 바꾼다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특히 were to가 있다는 거, 이거 be to 용법에서 나온 거예요. be to 용법 저번에 기억나죠? 기억나야 돼요. I'm to go to school tomorrow. 난 내일 학교 갈 거야.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be to 용법. 자, 이제 혼합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had pp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우슈쿠마 should은 잘 안 쓴다고 했죠. have pp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입니다. if you have spent more time, 만약 너가 썼더라면 더 많은 시간을 o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시간 안 쓴 거야. 시간 안 쓴 거야. You would have made fewer mistakes. 너는 만들었을 텐데, 했을 텐데, 더 적은 실수를, make mistake 실수를 하다니까, 더 적은 실수를 했을 텐데. 459번 보겠습니다. If Allison had been born, 만약 Allison이 태어났었더라면, 근데 안 태어난 거예요. Before, Gutenberg보다, books might have been distributed. 책들은 뭐 했을 겁니까? 분배됐을 거랍니다. 유통되었을 거랍니다. And sound recording. 뭘로? 녹음물로. 자, 이 문장 좀 별표 쳐주고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만약에 459번 같은 문장을 본 뒤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감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흥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에디슨이 만약에 얘보다 전에 태어났으면 책은 유통되었을 거랍니다. 녹음물로. 그러면 책이 뭘로요? 녹음물로. 그러면 녹음물로 뭐가? 책, 에디슨이. 아, 에디슨이 녹음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구나. 맞죠? 태어 안 났기 때문에 녹음물로 유통이 안 됐던 거죠. 자, 460번 보겠습니다. If I had thought of the right words, think of 뭐뭐를 생각하다, 뭐뭐에 대해서 think about이랑 비슷한 겁니다. 만약 내가 생각했었더라면,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학습할 때는 요게 잘 체크를, head pp 체크해 주고 could pp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생각했더라면, 올바른 단어들을 I could have told him, 말했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에게 what I was thinking.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이렇게 에게 을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여기서는 근데 was잖아, 과거이기 때문에. If I had not dared to, 자, 이것도 dare이요 여러분. 감히 뭐뭐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히 뭐뭐 하다. 만약 내가 감히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I could never have dared to be great. 나는 감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훌륭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위험을 부담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리스키한 게 여기서는 좋은 게 될 수 있겠죠. 4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not have seen the movie. 나는 보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 영화를요. 근데 본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본 거예요. 사실과 반대이기 때문에. If I had read the reviews. 내가 만약 읽었더라면 그 리뷰를.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본 거예요. 463번 보겠습니다. If her father had been alive.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돌아가신 겁니다. 살아 계셨더라면, he would have heartily agreed. 그는, 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진심으로 동의했을 거랍니다. 그녀의 결혼을, 팀과의, heartily,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겠죠. 자, heart가 심장이란 뜻이잖아, 심장. 자, 이제 혼합가정법인데, 뒤에 보면, 이렇게, now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현재 시제 부사구가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시제 부사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head pp인데 여기는 동사 원형인 거. 요까지만 나왔을 때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과거인지 몰라요. 뒤에 걸 보고 아, 이렇게 쓰이면 가정법 혼합 가정법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if you had taken a different path, 만약 너가 다른 길을, 진로를 선택했었다면, 자, 한번 몰라요, 아직까지. 여기에 헤드피, 아, 과거 조동사 뒤에 헤드피피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건데,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이 나오면 혼합 가정법인 거야. What would you be? 혼합 가정법이잖아.
너는 무엇을 지금쯤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쓰이는 거라고. 근데 너는 다른 진로 선택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거지. 자, 465번 보겠습니다. If it hadn't rained in the morning,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렸던 거야. We would be, 우리는 뭐 할 거야? On the top of the mountain now. 지금쯤 어디 있을 건데? 산 꼭대기에 있을 거래. 그냥 이거겠지. 아침에 비가 내려서 우리가 등산을 못 갔어. 그래서 지금 숙소에 쉬고 있는데, 아니 아침에 비가 안 내렸으면 우리 지금 꼭대기에 있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사실이 현재가 바꾸는 혼합 과정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if 생략 도치 구문인데, 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완전 박살. 토익이도 많이 나오고. 자, if 저리 조동사가 were, had, should일 때 if를 생략하고 도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구어체인 경우 잘 없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문어체인 경우 특히 많습니다. 자, 이 구문은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문이 아닌데 were, had, should 주어의 형태고 문맥상 if 절에 해당합니다. 문맥상, 해석상입니다. 두 개의 절이 있는데 이들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보이지 않아요. 접속사가 없는데 두 개의 절이 연결되어 있어 접속사는 생략된 겁니다. 도치되니 하는 또 다른 절 주어의 조동사가, 여기 중요해요, 조동사 과거형을 포함한다 예요. 여기에 물음표가 있으면 그냥 이건 의문문이야. 근데 물음표가 없다 라는 가정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나오냐. 자, 월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should 주어 동사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주어 뒤에 그냥 월이니까 여기에 그냥 형용사일 수도 있고 ing일 수도 있고 뭐 다 올 수도 있어요. 명사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비동사일 때 그럼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바꿀까요? 여기에 were to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이 진짜 안 돼요. 해석이 진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뒤에도 나오겠죠. 아까랑 구조가 뒷구조는 안 달라지니까. 자, 볼게요. Were I in your shoes? Shoes가 여러분들 입장이란 뜻이 있어. If I were in your shoes, 너의 신발에 내가 들어간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의 입장이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Were I in your shoes? If I were in your shoes, 이 문장이었다고요. 이 문장인데 were이 앞으로 빠지고 if가 생략된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죠? I'll try to look on the bright side. 나는 보려고 할 텐데. 뭐를요? On the bright side. 밝은 면을 보려고 할 텐데. Bright side.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겠죠? 자, had Asian countries been unified? had pp인 거 확인해 주시고, 원래는 if 주어 had pp였습니다. 그게 if가 사라지면서 도치가 된 거예요. 만약 Asian country가 통합되었더라면 with one language, 한 언어로 there would have been, 없었을 텐데 less diversity, 뭐가? 덜 다양성, 미안해요. 없었을 텐가 아니라 다양성이 덜할 텐데 in our history, 우리의 역사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의 언어로 통합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Asian country는. 그래서 우리는 less diversity가 아니라 more diversity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68번 볼게요. She would have gotten the job. 그녀는 그 직업을 얻었을 텐데, 얻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가 더 잘 준비가 되었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여기에 도치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if she had been인 거를. 369번 보겠습니다. 요거 딱 해석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너가 더 많은 질문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래는 if you should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가 더 많은 질문이 있다면 please feel free, 아까 말했지, 이렇게 should 나오고 명령문 나올 수 있다고. feel free to 부정사하면 자유롭게 to 동사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이메일을 하거나 우리에게 전화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자, according to research, 조사에 따르면요, nearly, 거의, a third,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의 성인들은요, would face는 타동사로 뭐뭐를 직면하다. 재정적인 재앙, 위기, disaster, 재앙을 직면할 겁니다. within 2 months, 두 달 이내에.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should they lose, 그들이 뭐 한다면요? 그들이 잃는다면요? 그들의 직업을. 그 성인들이 잃는다면 성인들의 직업을. 3분의 1은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봐봐. 직업을 잃는다는 게 뭐야? 직업을 잃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학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 아니면 재정적인 위기를 겪어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이 아니어도
재정적인 위기를 안 겪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부를 좀 해볼까? 우리 학생이라는 직업이라 생각하고, 직업이라 생각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네, 딱딱거렸습니다. 자,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따랐더라면 과거죠. 그는 체면을 지켰을 텐데 라고 하고, 과거입니다. 자, 도치를 시켜야 돼야 되는 이유는 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냐면, 자, head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had, 그, he, 그 다음에 따랐더라면 followed 라고 하면 되겠죠. 원래는 if he had followed가 맞아요. 근데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조동사를 써야 되겠죠. He would have 겠죠? have 자, safe face가 체면을 지키다. 그래서 saved fac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나요? Had he followed my advice, he would have 아 미안해 미안해 도라인가? 도라인가 보네요. He would have saved fac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Have 이를 붙이고 있네. 어휴 너희가 정신 차리자.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주어 wish 가정법이랑 as if 가정법 오케이 어우 맞네요. 자 가볼게요. 자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학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학습할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CJ 중요성인데 여러분들이 저번에 그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쓸 때랑 해부필을 쓸 때 그때 차이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시제와 앞에 뒤에가 동일할 때 동사 원형을 썼고 동일하지 않을 때 해부필을 썼습니다. 얘가 과거인지 현재인지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를 기준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기 적혀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걸 좀 섞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현재 과거 현재 과거가 있습니다. 다시 현재 과거 현재 과거가 있어요. 얘는 현재일 수도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경우 had BP를 쓰는 경우 얘는 앞에 나와 있는 시제랑 얘는 같고요 얘는 한 시제 전입니다.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한 시제 전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고 얘는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면 현재 사실의 반대 얘를 쓰면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또 이해가 안 돼. 일단 잘 봐. 문장을 보면서 이해를 해드릴게요. As if를 쓰든 as though를 쓰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마치 라는 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마치 라는 것만 넣으면 됩니다. 자 지금 예를 들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동사한다.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동사했다. 현재 현재 과거 과거죠. 시제가 어때요? 같습니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 대과거 과거예요. 다시 과거랑 현재 대과거랑 과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동사한다.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동사한다.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동사했다. 얘가 한 시제 더 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서 해석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I always try to live my life. 나는 항상 노력한다. 살려고 나의 삶을 as if. 마치 여기 마치라고 해석해요. 주어가 여기 대열이네. 있다 없다죠. 없는 것처럼 어떠한 것도 없는 것처럼 두 번째의 기회들이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얘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냥 as if 뒤에 동사 원형이 쓰였으니까 여기 시제랑 같은 겁니다. 여기 시제랑 자 뒤에 가볼게요. Some people waste 현재네요. 몇몇 사람들은 낭비합니다. Your time 너의 시간을 마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had bought 뭐 했었던 것처럼 샀었던 것처럼 얘는 얘를 기준으로 한 시제 전인 거예요. 근데 과거를 쓰면 안 되죠? 가정법 과거죠. 사지 않았잖아.
그래서 마치 샀었던 것처럼 너의 시간을 너로부터. 자, 480번 볼게요. 그는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look 형용사, 강약동사 뒤에 마치 미소가 were painted, 칠해져 있는 것처럼 그의 얼굴에. 그럼 얘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제가 같은 거예요. 같지만 얘는 가정법을 쓴 겁니다. 가정법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생님 시제가 헤드 PPT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를 만약에 헤드 PPT 써버리면 얘보다 한 시제 전이 돼버려요. 힘들다 맞지? 힘들다. He talked.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여동생에 대해서. 마치 그녀가 봤던 것, 친한 친구였던 것처럼. 잘 봐요. 이렇게 해줄게. 얘는요, 과거 이 시점이고요. 행복해 보였던 시점이랑 얼굴에 미소가 처여져 있던 시점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481번을 보면요, 그는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이야기를 했어. 내 여동생에 대해서. 야, 진짜 너희 여동생 막 뭐 하더라. 근데 뭐라고? 마치 그 여동생이 친한 친구였던 것처럼.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는 여기고 얘는 같은 거예요. 시제가. 이런 거 있다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자, is time 뒤에 대절에도 가정법이 쓰이는 건데 그냥 뭐뭐 할 때인데 지금 안 한 느낌을 강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야, 우리 밥 먹을 때잖아 할 때 밥 안 먹고 있는데 밥 먹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뭐 할 때다, 뭐뭐 할 시간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it's high about time that 주어동사인데 그냥 it's time that 주어동사, it's time 주어동사를 쓰기도 하는데 동사의 과거형을 쓰기도 하고 should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합니다. 둘 중에 뭘 쓰든 상관은 없지만 should 동사 원형인 거, should은 생략하지 않는다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사 원형만 쓰면 안 돼요. 자, it's high time 뭐 할 때입니까? you should consider 너가 고려할 때이다. What you really want? 너가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In the future, 미래에. 무엇을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지. 목적 없죠? 미래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목적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도. It's time to 부정사. It's time to 이렇게 쓰기도 하죠. It's time to go to school. 학교 갈 시간이다. 자, It's time I had a haircut. 내가 뭐 할 시간인데? 머리 자를 시간이다. 선생님도 I need a haircut. 선생님도 헤어컷이 필요한데 오늘 이거 찍는다고 못 갔네요. 아, 진짜. 자, 근데 잘라야 될 때인데 아직 안 자른 거야. 그래서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이거 바꿀 수 있겠죠? It's time I should have a haircut. 이렇게 써도 돼요. My hair is so long. 나의 머리가 너무 길어요. 자, as, if, that, though 뒤에 직설법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직설법이 뭐냐면 현재 시제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Tom acts as if he is very angry. Tom은 행동에 마치 그가 매우 화난 것처럼. 근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Tom acts as if he were very angry. Tom은 마치 몹시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한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해석은 같아요. 근데 얘는 화가 나 있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고 얘는 화가 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솔직히 말하면 이건 말하는 사람 기준이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톰이 화가 안 난 것 같은데 화난 것처럼 행동하면 2번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톰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1번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가정법을 이끄는 표현 다음에 여러 가지가 위시 안 합니까? 잠깐만요. 위시 어딨어? 아, 여기 안 했네. 미안해요. 아이씨.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I wish 가정법을 해드릴게. 근데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간혹 애들이 착각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hope이라는 동사랑 이 wish라는 동사랑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hope과 wish는 다른 겁니다. hope은 바라는 거고 wish는 소망하는 거예요. 자, wish는요, 물론 우리 4형식 동사로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뭐뭐에게 뭐뭐를 바란다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한다고. 나는 바란다, 너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뭐 얻기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근데 hope은요, wish랑 차이가 있는데 뒤에 대주어 동사 쓸 때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되는 게 hope 주어 동사는 얘는 그냥 희망하는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wish 주어 동사는요, 주어가 동사이기를 소망하지만 얘는 주어 동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시험 잘 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wish를 쓰면 안 됩니다. 다시 wish를 쓰면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hope을 써야 돼요. 자, wish는요, 여러분들이 명사절, 여기에 대주어 동사가 있는 대시 안 쓰고 그냥 쓰는 겁니다. 가정법을 써야 되고 현재나 과거에 이를 수 없던,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없었던 소망을 나타내고, 여기도 똑같이 as if랑 as though랑 똑같아요. 상대적 시제입니다. 동사의 과거형이나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요, had pp 조동사 뒤에 have pp 올 수도 있는데, 얘는요 시제가 같고요, 얘는 다시 한 시제 전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여기 운동을 잘못했는지 어깨가 너무 아파서 힘드네요. 잠시만요.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몸 관리 잘하세요 진짜. 아. 이게 애들이 앞에 있으면 좀 괜찮아. 애들이 앞에 있으면 뭔가 이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좀 덜 아픈데, 카메라를 찍고 있으면 뭔가 더 아파. 미쳐버리겠어. 잘 이게 몸 아파. 어깨가 너무 아파. 자, 가볼게요. 해석만 일단 중요적으로 볼게요. 자, when I read a good book, 내가 좋은 책을 읽을 때 I wish, 현재죠. 뒤에 얘도 현재입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망한다, 나의 삶이 3000년이라면 이렇게 3000년이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000년이 아니잖아. 그래서 너가 여기 없, 제가 여기 없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할 때 wish를 쓰는 건, wish를 이미 있잖아. 이미 있는데 어떻게 없으면 좋아. 맞죠? 그래서 I wish he were not here. 나 걔가 여기 없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I hope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I wish, 현재죠? had pp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소망하는 거지만 과거에 대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I wish, 아 좋을 텐데 내가 표현했었더라면 나의 감사함을 나의 부모님께 more often, 감사함을 표현 안 했던 거죠.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attend가 있는데 여기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attend. 자, 우리 이 attend라는 단어가 있죠. 자, attend는 우리가 그냥 바로 뒤에 명사가 오면 명사에 참석하다라고 쓰여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얘의 명사형이 여기 적혀있는 attend입니다. 그럼 얘는 참석자가 돼요. 근데 attend 뒤에 to가 들어가고 명사가 들어가면 여기는 명사에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면 관심을 두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attention이죠. 얘는 관심, 집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tend 뒤에 on이 나오고 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명사를 뭐 시중 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돌보다 시중 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게 여러분 그 비행기 승무원이나 이런 거 우리가 attendant라고 하죠. 얘가 우리가 뭐 승무원 혹은 이 뭐라고 하냐, 이 도와주는 조력자, 약간 시중 두는 사람, 여기서 뭐 비행기 승무원이나 flight attendant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attend와 거기 나오는 명사형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Flight attendant가 쓴 거입니다. Flight 정확하게 말하면 attendant는 잠만요. attend
던트는 정확하게 내가 한국어 약해서 아 종업원 안내원 이렇게 쓰이는 거 종업원 안내원 종업원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시중 주는 사람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attend이니까 지금 뭐로 쓰인 거예요? 참석자들은 맞죠? 그 강의의 참석자들은 소망합니다 현재예요 they could have 그들이 가졌었기를 참석자들이 가졌었기를 더 많은 시간을 for discussion 토론하는데 논의하는데 시간이 못 가졌다는 거죠 the old Romans 그 옛날 로마인들은요 wished 소망했던 건 과거고요 they had a king 여기서 had pp가 아니에요 시제 똑같은 겁니다 왕을 가졌기를 소망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hadn't yet tasted 아직 뭐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taste는 맛보다죠 The sweetness of freedom 자유의 달콤함을 맛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의 달콤함을 맛봤으면 왕이 필요했겠습니까? 왕이 필요 없었겠죠 왜? 왕은 자유와는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유와 왕은 지금 상반되는 거예요 자 476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wish 소망합니다 He had not been in a public office 그가 공직에 있지 않았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건 지금이고 소망하는 사실은 과거예요 과거에 공직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 공직에 있던 그 사람의 불정직함 때문에 The city was beautiful 그 시티는 아름다웠습니다 And I wished 그리고 난 소망을 했습니다 We could have stayed longer 여기서 소망한 거는 이때고요 이게 지금 이 사실에 대해 소망한 거는 과거에 대한 사실에 대해 소망을 한 겁니다 그 시티는 아름다웠고 나는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더 오랫동안 머물렀었기를 근데 오랫동안 못 머물렀던 거죠 자 지금 as if랑 as though 그 다음에 wish의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as if, wish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as though의 공통점은 뒤에 나와 있는 과거형에 쓰일 때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와 시제가 같은데 한 시제를 전으로 쓰는 이유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had pp가 쓰이는 경우 주어 과거조 동사 had pp가 쓰이는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와 한 시제 전에 얘기를 가정법으로 풀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앞에 나왔던 to 부정사의 목적으로 취할 때 to have pp,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ing, having pp 걔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법을 이끄는 표현들 보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표현은 이제 otherwise 가정법 그 다음 without, before 그 다음에 with 그 다음에 supposing, suppose, provided, providing 가정법이 있는데 이런 문장들은 if가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정법처럼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without이나 but for은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토익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이 좀 돼야 되는데 원래 문장은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인데 얘가 몇 개만 좀 적어 드릴게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문장이 있고 여기 있는 were이 뭐 할 수 있죠? 도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were it not for입니다 자, 얘의 뜻은 명사가 없었더라면 명사가 없다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if it were not for doic 도익이가 없다면 I couldn't learn English 난 영어를 공부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명사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이때 if it were not for이나 were it not for를 씁니다 그럼 여기 뒤에는 당연히 가정법을 쓰니까 주어, 과거조 동사, 동사 원형을 쓰겠죠 보이나?
여기까지 쓴다고요. 근데 지금 얘는 그러면 가정법 과거니까 얘랑 똑같이 쓰이려면 if it had not been for 쓰면 명사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돼요. 명사가 없었더라면 이런 표현이 된다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헤드가 앞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때 얘가 헤드가 앞으로 빠지니 had it not been for 명사가 되고 이때는 주어 나오고 과거 조동사 나온 뒤에 have pp가 쓰여요. 그럼 얘는 명사가 없었더라면 주어는 pp 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고 나서 if it had not been for DOEIC, DOEIC가 없었더라면 I couldn't have studied English like that. 나는 영어를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말할 때 쓴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명사가 없다면 없었더라면이죠. 그래서 얘네들이랑 똑같은 게 전부 다 뭐냐면 without이고 but for이에요. 자, 들어봐봐. 그러면 without이랑 but for은 전부 다 명사가 없다라는 뜻이고 뒤에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주어, 과거, 조동사, have, pp가 쓰이는데 잘 봐. without이랑 but for만 쓰였을 때는 얘가 if it were not for, 즉 가정법 과거인지 had it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뒤에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이 나오면 얘는 without, but for이 초록색이 되는 거고 만약에 have, pp가 나오면 그때 얘는 여기 있는 had it not been for이 되는 거예요. 미안해, 초록색이 안 할게. 미안해. 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얘가 되는 거예요. 내신 시험에서 without이나 but for를 바꿔서 쓰라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써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야, 애들은. 얘가 기준이 되고 얘를 쓰면 되는 겁니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루만에 이해돼? 이게 이해가 진짜 내가 어떻게 돼, 대체 이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만 하고 끝내면 아무런 서술형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해석만 하고 끝내지 말고 조금만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뭐라는 거냐, 대체. 이거에서 출발해야 돼. 쟤 뭐 하는 거야, 대체? 하면서 공부를 좀만 해보세요. 자, 여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Otherwise도요. 선생님이 해석하는 거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 가볼게요. 자, he is a genius in communication. 그는 천재이다, 귀재이다, 의사소통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의사소통의 기재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다시 의사소통의 기재가 아니라면 그는 절대로 나의 선택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자리에. 그 다음에 지금 앞에가 플러스죠. 그는 플러스이다. 플러스가 아니라면 그는 마이너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빈칸 추론을 고를 때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걸 골라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게 아닌 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니야, 이게. 자, 485번 보겠습니다. 자, 봐봐. Without but for friends. 친구가 없다면. 아직 몰라, 이게. What it not for인지, had it not been for인지. 근데, 뒤에 볼게요. Would be야. 과거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had가 아니라 were이 된다고.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아, 아까 도익이 이거 얘기한 거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도익쌤이. 자, without but for friends, 친구들이 없다면 the world, 세계는 would be a pretty lonely place, 꽤 외로운 곳이 될 것이다. 얘도 보면 플러스가 없다면 마이너스 할 텐데, 마이너스가 없다면 플러스 할 텐데,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86번 볼게요. without copyright, 저작권이 없다면일 수도 있고 없었더라면일 수도 있어요. 뒤에를 보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없다면, 없었더라면, 뭔지 몰라. 그 dramatic growth, 그 극적인 성장은 예술, 문화, 그리고 다른 창의적인 산업들에서 아, 과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저작권이 없었더라면 had it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되는 거예요. 저작권이 없었더라면 그 성장은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얘가 if it
had not been for이 되는 거라고. 여기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be가 돼버리면 그때는 if it were not for이 되는 거겠지. 얘도 보면 copyright은 그러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왜냐하면 극적인 성장을 발생할 수 있게끔 한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487번 보겠습니다. 그 benefit concert 자선 행 단체 자선 그 모금은요 couldn't have been held 자선 음악회는 열리지 못했을 겁니다. 멋 없이는 그 많은 sponsors 없이는 잠만 얘도 지금 뭐죠? couldn't have been죠. 그러면 얘가 없었더라면이죠. 그럼 얘도 had it not been had it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되는 겁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거니까 여기 보면 if it were not for love 사랑이 없다면 but for 사랑이 없다면 삶은요 꽤 gloomy experience 꽤 우울한 경험이 될 거랍니다. 그러면 사랑은 플러스고 뒤에 게 마이너스인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Had it not been for our efforts 우리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we would be 얘는 뭐야 선생님? 뭐죠 갑자기? 아니 얘 혼합과정법이야 혼합과정법 치고요. 우리는 심지어 더 어려운 환경에 아 위치에 그런 입장에 지금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뭐를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하죠. 비교급을 강조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매운 표현과 안 매운 표현이 있어요. 먼저 매운 표현은 뭐, 이, 시, far, 뭐, 잠시만요. much, even, still, for 아, 이거네 for far 잠깐만 이게 a lot 뭐이 시파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이 시파라 뭐아 맞네 됐습니다. 뭐이 시팔아 뭐이 시팔아 이렇게 있어서 much even still for a lot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뭐를 씁니다. 오케이? 이렇게 뭐를 쓰고 우리 좀 안 매운 표현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어 바 이 마스버프요. 어 바 a lot even 요새 맨날 매운 표현만 하다 보니까 까먹었네. still much a lot 이렇게 있어요. 어 이 바 스머프야. 잠깐만 저 뭔가 잘못됐는데 잠시만 much 뭐 28 아 a lot even still 뭐 20 어바 어 이바 이바 스마 아, 맞네 어어 이바 스머프야 아닌데 스머프 for 어딨어 아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머리가 지금 다 안 돌아가요 잠시만요 뭐 멋지 이분 still 아 올라시도 아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에 뭐 어, 어, 아. 아, 진짜 미안합니다. 예. 네. 어, 이봐, 스, 뭐, 뿌야, 이거야. 그래서, a lot, even, still, much, for. 이렇게 해서, 어, 이봐, 스, 뭐, 뿌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난 이게 좀 더 잘 이어진다 생각해요. 따라해 볼게요. 뭐이 시파라. 뭐, 이, 시, 팔, 아. 이렇게 해서, 뭐, 이, 시, 팔, 아.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뭐가 안 쓴다? 베리를 안 씁니다. 베리, 몰 이런 거 안 되면, 베리, 몰 안 돼요. 훨씬 더 이렇게 하면 되고, 얘 대신에 다 쓸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심지어 훨씬,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Supposing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가정법이라는 게 내가 지금 여기서 독해를 전부 다 풀지 못해 근데 Supposing이 나오면 예시의 출발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예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해봐. 그러니까 앞에 뭔가 주제가 나오고 예시를 때릴 거야. 가정해봐.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만약에 너가 한 세기 전에 태어났었더라면 태어난 건 불가능하잖아. What differences? 어떤 차이들이 would have been made? 만들어졌을까? In your life. 너의 삶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had been인 거 그 다음에 would have
박빙인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그거.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서포즈, 서포징 다 되고요. 서포즈가 이거 대형 서포즈 대 주어 동사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바이디드, 프로바이딩인데 프로바이드 대신 아니야. 프로바이드 대신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 프로바이드 대신 아니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이런 그냥 함축된 경우인데 함축이라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해석상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과거 조동사 쓰이면 그 다음에 해피피 쓰이면 자 in different circumstance 다른 상황이었더라면 왜요? 여기가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상황이었다면 맞죠? If we had been in different circumstance had PP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would have been good friends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전쟁 영화에서 막 우리가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되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What would you do in my place? 너는 어떻게 할래요? 나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는 어떻게 할래요? In my shoes 아까 그런 거죠 자 493번 Perhaps 아마도 billions of years ago 수십억 년 전에 Mars would have had 화성은 뭐 했을지도 몰라요? 물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물? 덮고 있는 화성 전체의 표면을 전체의 표면을 494번 보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would never walk away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랍니다 When times get tough get 뒤에 형용사 뭐뭐해지다 times는 여기서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가 어려워질 때 495번 볼게요 A teen 10대는요 wouldn't be able to go be able to 배웠죠? 뭐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10대는요 go without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없이는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없이는 cellphone 휴대폰 없이는 for a day 하루 동안도 496번 보겠습니다 원래 투부 정사가 들어가고 동사 나오면 콤마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정법을 하고 있고 뒤에 과거 조동사가 나왔죠 그럼 그때는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얘도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투부정사 부사에서 가정이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부사를 공부할 때 그 전체를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기에 막 이 정도만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노래를 듣는다면 너는 생각할 거야 그녀가 천사라고 한 거죠 천사라고 생각할 거야 천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정법 이렇게 네, 쓰는 거죠 자, to see his everyday life 그의 일상생활을 본다면 you'd never think 너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할 거야 그가 80살이라고는 오케이? 80살이라고는 자, 498번 보겠습니다 asked for the most useful advice in life 요청 받는다면 이게 바뀌면 이렇게 바뀌겠죠 if I 분사구문이니까 나중에 배울 겁니다 asked 이렇게 만약 내가 요청받는다면 가장 귀중한 유용한 조언을 삶에서 I would say 나는 말할 거야 기대해라고 어려움을 항상 자 이제 수식어 구의 이해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 가정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가정법이 이거 진짜 다시 말하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if 주어 동사에서 그냥 동사가 현재시로 쓰이면 얘는 그냥 조건이다 예를 들면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이런 것처럼 물은 예를 들면 나는 시간이 있으면 인터넷 서핑을 한다 그냥 조건을 써요 근데 난 시간이 없을 때 이제 가정법을 쓰는 거야 근데 가정법을 쓸 때 가정법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었어 가정법 과거를 쓸 때는 이제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때는 과거 사실의 반대 그 뒤에도 오는 꼴이 주어, 과거조동사, 동사원형 주어, 과거조동사, 해피피 이렇게 꼴이 달랐고요 그 다음 혼합가정법도 배웠죠 앞에 거는 과거에 대한 사실에 반대를 하면서 뒤에 나오는 문제는 현재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할 때 if, 주어, 해피피, 주어, 과거조동사, 동사원형 뒤에 현재시제 부사가 쓰이는 그런 꼴이 있었고요 그 뒤에 우리가 배웠던 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긴 한데 as if나 as though 가정법을 또 학습을 했습니다 as if나 as though 가정법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같은 경우에 조금 특징이 있었죠
앞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를 기준으로 같으면 같은 상황인데 시제가 같은 상황인데 반대하는 거면 과거 동사를 쓰고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전을 얘기하면서 가정법을 쓰고 싶을 때는 헤드 PP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as if나 as though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 걔가 화난 것 같아 화난 것처럼 행동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정법이 될 수도 조건절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개념이다. 또 해석이 중요하다.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주어가 동사였던 것처럼 I wish는 아 주어가 동사 할 텐데 주어가 동사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빠져먹었지만 지금 보세요. 계속 기억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하듯이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if 뒤에 주어 나오고 should 동사 원형, were 동사 원형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뭐 가정법 미래라고 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동사한다면 주어는 동사할 텐데 동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에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shoul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령문이나 미래 조동사가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너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할 때 if you should have problem please contact us 우리에게 연락 주세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의 도치도 있었죠. if가 사라지고 were이 앞으로 나가거나 had가 앞으로 나가거나 should가 앞으로 나가고 were to도 나가는데 were는 앞에 있고 to는 뒤로 가겠죠. were 앞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가정법 도치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줘야 되고 그 외의 가정법들에는 otherwise 가정법 그는 의사소통의 기재이다. He is a genius in communication. Otherwise, 의사소통의 기재가 아니라면 한 뒤에 뒤에도 가정법 꼴이 들어갔었습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had it not been for, were it not for 그 다음 if it had it not been for, if it not, were not for이 명사가 없었더라면 뜻인데 얘가 but for 명사나 without 명사로 바뀔 수 있었어요. but for 명사나 without 명사로 바뀔 때 뒤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술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또 안 들을 거야. 왜?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없거든. 진짜 없어요.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설명하듯이 한번 공부를 해봐 진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to 동사가 쓰이고 뒤에 과거조 동사가 나왔을 때 얘를 뭐뭐 한다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정도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된다. 오케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된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을 진행을 했어요. 절반 이상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좀 많아야 되니 여러분들 학습 꼭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배웠던 거 복습하시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천일문에 나와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면 웬만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단어만 알고 구조 좀만 분석하면 여러분이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천일문 나오는 이 기본, 이 베이직에 나오는 기본적인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를 독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좋은 하루 되세요.